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색소폰도 온도에 예민할까?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색소폰이 또 온도를 탈까요? 3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경우는 온도를 많이 탑니다. 또 목관 악기, 뭐 클라리넷이나 뭐 이런 악기들, 그런 악기들도 그 온도 이런 거에 대한 걸 많이 타는데, 아 우리 색소폰도 이 온도에 따라, 아 춥고 따뜻한 거에 따라서 음정의 변화가 올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 강의를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온도를 탑니다. 왜냐? 이 색소폰 자체가 또 이게 철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재질에, 악기 브랜드에 따라 재질이 다 다르긴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게 다 철로 만든 거잖아요. 그쵸? 이게 좀, 이게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쵸? 나무면 더 심하게 타고요. 이 악기가 마찬가지로, 와, 추운 데다 놓으면 악기가, 어우, 너무 차가워. 따뜻한 데다 놓으면, 어우, 악기가 너무 따뜻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튜닝에 대한 것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튜닝을 해요. 기본적으로 튜닝을 해서, 아, 나는 오늘 이만큼을 꼈어. 항상 이만큼을 꼈어. 그런데 내가 오늘 악기를 부는 공간은 되게 추워. 또는 더워.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조정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기본적으로 튜닝을 했던 이 세팅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세팅에서 내가 좀 추운 데에 있다. 좀 춥다. 악기를 불러야 돼. 어우, 악기가 너무 차가워. 막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에는, 이 마우스피스 음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마우스피스를 조금 더 껴주십니다. 조금 더 껴주시면 음정이 올라가요. 예, 그렇게 좀 불다가, 어, 악기가 좀 따뜻해졌네, 이렇게 됐네 싶으면 음정이 또 그만큼 낀 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빼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거꾸로, 어, 이게 왜 이렇게 더워, 어, 히터를 너무 빵빵하게 틀었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를 조금 더 빼줍니다. 어, 음정이, 왜냐면 더우면 음정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 분명히 저 반죽이랑 내가 틀었을 때 맞았는데 왜 이게 뭔가 음이 틀린 것 같지? 뭔가 다른 것 같지?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리는 게 음정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도가 따뜻할 경우에는 조금 악기 이 마우스피스를 조금 빼주시고 어 그러다가 계속 불다가 보면 더운 데서 악기를 많이 불면 음정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입에 힘도 더 많이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어느 정도 세팅을 조금 이렇게 빼주시면 훨씬 더 연주할 수 있는데 더 좀 좋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색소폰은 온도 조금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특히나 악기가 너무 따뜻한 데 있을 경우에는요. 우리 이게 담보에 보면 이 담보 패드가 있잖아요. 그쵸? 패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붙어져 있는 건데 너무 따뜻한 데 있거나 너무 막 이런 데 놓으면요. 이 본드가 녹을 수도 있겠죠. 네, 또 녹을 수도 있고 악기 자체도 좋지가 않아져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데 놓게 되면 이 패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악기도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데 놓으시면 안 돼요. 네, 악기 또 너무 차갑다고 막 따뜻한 난로에 되게 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따뜻한 공기를 불어 넣어줘서 악기를 좀 따뜻하게 연주를 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악기가 너무 따뜻하다고 해서 얘를 식히겠다 싶다 해가지고 막 에어컨에 갖다 놓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또. 네, 그러시면 안 되니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도 악기를 좀 많이도 불어주고 좀 온도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이걸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악기 뭐 온도에 전혀 문제 없이 완벽한 연주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보셨다면 우리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무료입니다. 무료. 그 구독하기를 왜 누르냐?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나중에 내가 새로운 강의 영상을 색소폰 학교가 또 올리면 이게 문자로 띵 와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띵 오면 그걸 딱 보시면 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수 있고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 색소폰 학교하고 누르는 게 있으니까 딱 눌러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